31일이라고 31일이라고 네,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올해는 돌아보면 정말 코로나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. 아직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소상공인분들께 꼭 같이 이겨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올해를 정리하는 기분으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아, 오늘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. 잘 가라. 네, 공인인증서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내년부터는 네이버 인증서로 핸드폰 개통도 가능하게 됩니다. LG U+, LG U+, 알뜰 모바일, 헬로 모바일 등 LG 계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내년부터 비대면으로 가입과 번호 이동, 기기 변경을 할 때 네이버 인증서로 할 수 있게 됩니다. 기존에는 신용카드와 범용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했죠. 공인인증서야, 잘 가, 수고했고 다시는 보지 말자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내년에는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? 코로나는 좀 없어질까요? 그래서 블로터가 오픈 서베이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2021년 우리의 일상을 바꿀 기업, 기술, 기기는 무엇일까요? 라는 질문인데요. 응답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. 1,000명 중에 무려 671명, 그러니까 67.1%인데요.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 카카오페이, 카카오, LG전자, 구글이 순차적으로 2에서 5위를 기록했네요. 우리나라 기업들, 내년에 저 열일할 수 있도록 기사 많이 내주세요. 화이팅! 마지막 소식입니다. 요즘 팟캐스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. 미국에서는 특히 더 그렇답니다. 그래서 아마존이 미국 팟캐스트 제작업체 원더리를 4,400억에 인수합니다. 애플과 소니뮤직 등이 원더리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미국 IT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. 아마존이 최종 승자로 결정됐습니다. 원더리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인기가 많은 팟캐스트 제작 업체입니다. 구독자가 8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. 2021년에 원더리와 아마존의 결합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. 네, 오늘 구구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네요.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